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또 시사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탄핵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도 하시는데, 뭐 그 걱정은 시간이 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런 마음으로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 그냥 무작정 지켜보면 답답하실 테니까, 네, 항상 우리의 관심인 이 박근혜 씨의 심리에 대한 궁금함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질문을 던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어떤 분이 이 그분에 대한 질문을 해오셨네요. 자, 그럼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예, 비급 평론가 양문숙입니다. 네, 이웃집 순입니다. 네, 두 분 오셨습니다. 뭐 요즘 즐거우시죠? 좋았다가 지금 더 짜증이 나는 상황이에요. 아, 왜 짜증이 나세요? 요즘에 저희 트친 친구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왜요? 대선 주자 때문에 서로. 아니, 대선 주자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싸워? 서로 이렇게 눈치와 물밑으로 서로 서로 이렇게 까대는 상황들이 익혀지면서 되게 저는 트윗을 보는 게 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아, 지금. 그래요? 네. 아니, 주로 어떤 거를 가지고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안희정 지사, 뭐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해가지고. 아, 민주당에서 네, 벌어지는 문재인 씨, 네. 이재명 씨, 안희정 씨. 그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좋으냐 이런 이제 논란이 뭐 있다고요? 그런 것도 있고 편도 있고 서로 편도 있고. 까지 말자 하면서 서로 은근 까고 뭐 대놓고 까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서로 싸워야 될 땐가? 아,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벌써 사람들이 우리가 네.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네. 이제 잊어버리면서 네. 각자 막연한 또 다른 욕망을 네네. 발산시키는 그 상황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기대되는 지도자들도 본인도 마음들도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지지자들도 벌써 그런 마음이 드러나니까. 그렇죠. 예, 양 박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실제 후보자들이 나왔었을 때 그 예를 들면 이재명 성남시장을 이야기하거나 문재인 전 대표를 이야기를 하면. 네. 그 아주 격렬한 댓글들이 네. 달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내가 판단할 때 못하는 거 못한다는 자연스럽게 내가 못한다고 했을 때 상대편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못하는 게 양문성 네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야 네. 라고 하면서 다른 근거를 대고 제시해주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과정이 아니라 네. 공격을 하는 걸로 네. 바뀌는 네. 딱 대놓고 네. 표현을 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특정한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뭐 그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정치 지도자의 상대편은 공격을 하고 네.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 정치 지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또 공격을 하고 네. 이러니까 그 정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걸 아주 체계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뚜렷하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박근혜 씨 같은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는 네. 결과를 초래하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부역자나 앞잡이의 입장에 있거나 심지어는 간접적인 공모자의 상황에 스스로 차하게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조금은 인식을 하면 좋겠어요. 그건 그랬고요. 네. 오늘 또 사연 네. 온 거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원래 재미도 없는 정치, 그리고 원래 부패한 정치는 그냥 정치인들이 알아서 지지고 복겠거니 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불안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치가 어떻게 되든 제가 사는 것과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구경꾼의 마음으로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에서 정말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국무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고 심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도 피눈물이 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이 그동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정말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내고 국민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든지 또는 반성한다든지와 같은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이 피눈물이 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피눈물 하면 저는 혈의 누라는 소설이 떠올려집니다. 이 소설은 1906년 이인직이 만세보에 연재한 최초의 신소설인데요. 청일전쟁의 혼란기에 부모와 헤어진 소녀가 공경을 극복하는 내용이랍니다. 그 소설 속에서 피눈물의 의미는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소설 속에 나오는 하인 막동이는 나라는 양반님네가 다 망하여 놓으셨지요. 상놈들은 양반이 죽이면 죽었고 때리면 맞았고 재물이 있으면 양반에게 빼앗겼소. 이 말이 정말 의미 있게 사용된 것은 고려시대 때 이곡이라는 학자가 원나라 황제에게 고려 처녀 징벌의 폐해를 지적한 상소문이라고 합니다. 비통하고 분개한 심정에 우물에 몸을 던져 죽기도 하고 목을 메어 자결하는 자도 나오며 근심과 걱정에 혼절하여 쓰러지는 자도 있고 피눈물을 쏟다가 실명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글은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당시 매년 원나라의 처녀들을 바치던 궁녀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몹시 슬프고 분해서 나는 눈물이라는 의미의 피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사람은 저와 같은 국민들일 텐데 박근혜 씨가 자신의 심정을 피눈물로 표현하니 기가 막힙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흘려야 할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게요. 아마 탄핵안이 가결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나요? 자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혼했다고 한 말은 정말 말짱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속고 당한 배신감에 제가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언급한 대로 복수의 일념으로 칼을 갈고 있을 것 같다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과 소통이나 상황에 대한 교감이 전혀 되지 않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근황과 관련해 주로 관저에 있다면서 특검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관저에 지내는 것이 늘상 하시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분을 계속 두어야 하는 것인가요? 주말마다 계속되는 촛불 집회에서도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도 헌재의 판결 이전에 박 대통령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69.7%이고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22.3%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사님이 항상 항심소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가짜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분해 주시잖아요. 현재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행동인가요? 아니면 저처럼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도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하는 이 나라 정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정말 이 나라가 바뀌기를 원한답니다. 박근혜 씨가 더 이상 대통령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분의 충실한 아바타 역할을 했던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잘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잘하는 것은 박근혜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있나요? 국회 탄핵이라는 것은 겨우 박근혜 싫다라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뿐이 된 것 같아요. 심지어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박한철 소장이라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거짓말만 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권력을 휘두르고 또 나라의 운명을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것인가요? 무작정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이 나라의 현재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믿을 수도 없잖아요. 계속 그냥 박근혜 씨와 같이 저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하나요? 제가 정말 억울해서 고통스럽게 흘리는 피눈물을 그동안 최순실의 꼭두각시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왔던 박근혜 씨가 차기도 흘린다니 저에게 위로나 공감이 되기보다는 울분이 더 생기는 것은 왜인가요? 정말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이 나라 상황을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을 두면서 지켜보고 싶지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또 세월호 사건 나고 이렇게 느꼈던 그 미안한 마음을 자꾸만 잊게 되고
또다시 그저 일상에서 치여 살게 될까봐 두렵거든요. 무작정 두서없이 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참 울분이 올라옵니다. 울분이 올라와요? 네. 왜요? 아니 저도 피눈물 얘기 들으면서 지금 피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이 누군데 피눈물 이야기를 하나 열이 받았어요. 그렇죠. 네. 네. 진짜 반성이 조금도 없나요? 억울함만 그렇게 가득하신 건가요? 아, 정말. 근데 사실은 뭐 그분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 거로 봐서 제가 이미 언급을 했던 성인기 자폐증의 상황이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제 온 국민도 다 아는 이 상황에서 마치 법 질서에 따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 그 사람을 이 관저의 칩거 또는 심지어는 독설을 하면서 아픈 마음을 달래고 계십니다. 이런 뻔뻔한 변명도 아닌 거짓말을 국민들이 뉴스로 접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이 상황이라면 이 나라 국민들은 진짜 노예의 심리에서 노예가 조금 반란을 일으키듯이 항의하는 것도 가지고 탄핵을 시켰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나 이런 의문은 들어요. 어떠세요 양 박사님?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같은 노예로서 뭐 이 표현하시는 것 말고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가 9일날 이제 제7차 그 국민총궐기가 광화문에서 그렇죠, 그렇죠. 또 그리고 전국에서 네, 있었는데 네. 만약에 탄핵 가결이 된 직후에 이 피눈물 이야기가 나왔으면 네. 지난 주말 집회가 그 앞주에 기록했던 232만이 네. 아니라 300만이 나왔을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그래요? 그 촛불 집회가 축제의 장이 아니라 더 큰 분노의 그 표출의 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국무위원이라는 놈들은 뭐하는 놈들이며 도대체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놈들인가 또 적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박근혜 정부의 중추라고 하는 총리와 부총리와 장관들은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뭐를 고민하고 있는가 할 때 정말 자신들만 그리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지위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하면서 정말 똑같은 놈들이구나. 그렇죠. 똑같은 놈들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뭐 국무총리와 장관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피눈물이 난다는 이야기에 더 열받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순진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면 그래도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좀 미안한 뭐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주 그냥 새삼새삼 계속 확인되는 게 너무 분하고 그러니까 피눈물이 하니까 차라리 슬펐습니다. 뭐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피눈물은 정말 막 분하고 이런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막 분한 느낌이 난 또 이들을 인간으로 봤구나. 고영태가 어느 방송사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네. 설마 하던 것이 다 현실이 되는 걸 보고 네. 나는 이 내용을 폭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 사람의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로 버젓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강선배가 이야기하시는 발달장애인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통쾌했지 정말 저럴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는 부족했고 그리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 피눈물에 대해서 전혀 놀라지 않았을 사람은 우리나라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이 앞에 계신 분이세요? 네. 우리 전 놀래요. 더 놀랐어요? 지가 어디다가 대놓고 피눈물 운운하면서 그 심정을 알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저 모습에서 이게 뻔뻔한 파렴치한 이런 표현으로 더 이상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 상황에서 아까 지적했다시피 사람들은 어떤 심리 상태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냐 하면
너무너무 뻔뻔하고 가정스럽고 에이. 치가 뜰리는 인간이니까 에이. 이제는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싶은 마음만 생겨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뭐든지 알고 싶지도 않아 이제. 이제는 빨리. 네. 그러면 그거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다음 대통령 누구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이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그 징글징글한 그 인간을 쉽게 무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 심리 상태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페이스북이든 트위터에 친구들이 그 난리를 친다는 네. 거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니까. 박근혜를 너무 쉽게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진짜 너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박근혜도 이명박처럼 쉽게 그냥 잊고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명박을 잊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와 문재인을 두고 각자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싸우기만 했지. 이명박이 또 박근혜가 그리고 문재인과 안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기회를 잃었고 또 우리가 이명박에게 왜 속았는지도 되돌아보지 않고 다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맞이하였지요. 여러분 또 잊으시겠습니까? 겨울방학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은 이번 방학에 우리 아이의 실력을 어떻게 보충시킬까? 어떤 것을 해주어야 이번 방학이 헛되지 않을까 고민하시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고등학생 부모님들은 앞으로 닥쳐올 고등학교 생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생활을 1년 해본 후 여러 가지 걱정이 더 생기셨을 것 같고요. 이제 대입이 1년밖에 안 남은 고등학교 2학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은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의 마음일 거예요. 학생들의 마음도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다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위즈덤 센터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이런 고등학생들을 위한 청소년 자아 발견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최대 고민 4가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친구 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기 성격 발견 프로그램, 성격 맞춤 공부법 프로그램, 친구 관계 대인 관계 문제 해결 프로그램, 성격 맞춤 진로 프로그램을 각각 준비했습니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위즈덤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자아 발견 캠프의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위즈덤 센터의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은 wisdomcenter@naver.com이고 전화는 02-6207-7430입니다. 또한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 www.chek.wisdomcenter.co.kr에서 직접 참가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씨나 그 박근혜 주위에 있었던 그 사람들 이 학벌도 좋고 서울대 나오고 뭐 정 안 되면 스카이대라고 나오고 성대도 있어요. 지금 황교안 총리 성대도 나오고 이러니까 다 아니 그래도 사대문 안에 있는 네, 인서울대학 등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검사도 하고 뭐 장관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좋다는 거 다 했어 인간들. 네. 돈도 많이 벌었겠지. 그랬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잘하는 행동은 거짓말. 그 다음에 본인들이 믿든 안 믿든 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권력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뭐 얻어먹을 게 있으면 그 사람 말에 그냥 잘 따르는 행동을 한다. 그럼 우리는 그걸 인간이라고 그래요? 멍멍이라고 그래요? 멍멍이라고. 아니요. 멍멍이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그렇죠. 개만 도 못한 놈. 네.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널 국무회의 한다고 앉아있고 또 그러놓고 또 우리 삶에 지극히 중요한 결정들을 팍팍 해. 그걸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지켜봐야 돼. 이것만큼 심한 심리적 고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고문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 네. 합법적인 헌법에 따르는
이런 식의 도둑놈이나 깡패나 이 사기꾼들이 법을 앞세워가지고 국민들을 진짜 피눈물을 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결정 뭐 시기를 갖고 여러 방송국에서 이렇게 뭐 재판관이라든가 뭐 전문 헌법 뭐 교수님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저분 말씀 들으면 빨리 될 것 같고 저분 말씀 들으면 또 언제 될지 모른다고 그러고 뭐 지연될 수 있다 그런 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가지 헌법 위반 그 5가지 그다음에 법률 위반 8가지를 초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중에 대통령 파면감 한두 개만 정리를 해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월요일 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가지의 소추 내용을 다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러면 파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4월에서 5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월에서 5월까지 가면 박근혜가 수습책으로 내놓았던 4월 퇴진, 6월 대선 요거보다도 더 늘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시고 불편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뭐 국회는 촛불 민심에 굴복해서 이 탄핵하는 척을 이제 했는데 또 헌법재판소라는 것도 결국에는 촛불 민심을 무시하고 어쨌든 이 박근혜가 원하는 대로 박근혜가 이 제가 있던 없던 그거 관계없이 우리는 박근혜를 아주 귀한 분으로 계속 모시겠다라는 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되죠? 저한테 그 방법을 물어보시면 현재 법률적으로 봤었을 때 탄핵이 가결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수용하는 순간까지는 참아야 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 수단과 정치적 수단 두 가지가 있는데 정치적 수단에서 이제는 뭔가 답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법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지난주에 방송이 말씀하셨던 그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고 새롭게 선거를 하는 개헌을 해서 새롭게 선거를 하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해결을 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정치적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국민들도 기대를 안 해요. 네. 지금 뭐 여론조사를 이야기했을 때 즉각 사퇴해야 된다 하는 비율이 한 70%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즉각 사퇴시키면 됐는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법과 헌법 질서 이야기하는데 네. 그 법과 헌법 질서는 결국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네. 현재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어떤 방패 그렇죠. 방패로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더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연 주신 분이 질문을 했잖아요. 진짜 문제가 뭐고 가짜 문제가 뭐냐.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한 거는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행동인가요? 아니요. 진짜 문제를 숨기고 가짜 문제를 부각시킨 겁니다. 가짜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에서 탄핵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진짜 문제는 우리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국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정치권 전체에 대한 매도나 정치권 전체에 대한 무능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세밀하게 구분해서 보자. 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치권 전체의 무능력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시점은 정치권 전체가 갖고 있는 기획력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력. 예, 맞아요. 기획력 부재인데
국민들이 탄핵 가기를 한 이후에 기뻤지요. 적어도 곧 이 한 달 안에 1월 안에는 박근혜를 쫓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보적인 헌법재판관이었던 뭐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길면 8개월까지 갈 수도 있고 8개월 정도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왜 8개월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수용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더 크고 더 많은 촛불로 박근혜의 정치적 탄핵을 해주고 박근혜를 국민의 힘으로 내려앉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이야기는요. 네.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기획력 부족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이 박근혜 씨를 탄핵한 거로 우리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네. 국회에서는 우리는 1차적으로 탄핵을 했지만은 진짜 우리가 국민들의 이 촛불 민심을 반영을 하는 거는 박근혜를 사퇴시키는 거다. 네. 그래서 국회에도 해야 될 거는 헌재가 어떤 일을 하든지와 관계없이 진짜 즉시 사퇴라는 것이 모든 국민이 원하니까 이 국회에서 탄핵 가결한 거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즉시 사퇴를 위해서 더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만이라도 야당 지도자 누구 어떤 인간이라도 제대로 좀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이야기는 대통령 후보로 불리우는 이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는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기획이 없는 건데 저는 이제 그 기획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연임제를 한다든지 뭐 이원집정부제를 한다든지 내각제를 한다든지 뭐든지 그 논의를 빨리 해서 합의를 보고 이 헌법이 통과되는 순간 대통령의 임기는 끝난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헌법 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박근혜 보기 싫다 빨리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개헌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개발해내고 그것들이 공론화되고 논의가 들어가고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곧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던 80% 이상의 국민들 그리고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70% 이상의 국민들 그다음에 지난 촛불에 나왔던 750만의 촛불들의 마음을 왜 해결해 주는 방법들과 기획을 안 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꼭대구사 모임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똑같이 질문을 해요. 아니 탄핵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헌재 판결만 그냥 목놓아서 기다리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그 프레임에 똑같이 말려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헌재에서 또 만일 기각 결정이라도 난다면 그거는 또 촛불을 다시 할 동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박근혜의 사퇴라면 어떻게 사퇴를 적극적으로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더 사람들이 논의해야 되는데 마치 탄핵이 끝나자마자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고 내가 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만 보면 벌써 사람들이 어쩌면 이 새누리당이 또 한편으로 만드는 프레임에 말려가는 그 상황을 잘 보여주지 않냐.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든지 생각을 안 한다면 그걸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차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 우리가 어떤 제대로 된 사람을 파악을 하고 또 누가 그 제대로 된 사람에 속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개개인이 국민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인데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새누리당은 사실 뭐 박근혜 씨를 제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윤리위원회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빨리 박근혜 씨 제명할 수 있도록 이번 주라도 제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청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박근혜 씨를 제명함과 동시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원포인트 개헌을 해가지고 임기 단축을 올해 12월 달 안에 끝내는 걸로 임기 단축하는 그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뭐 거기에다가 다음에 정치 구조 어떻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 문제 끝나고 정권. 나서 얼마든지 다음 정권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다음 대선 들어가기 전에 박근혜 일단 끝내놓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아젠다로 제시해가지고 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럼 헌법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바꿉니까 하면 뭐 부칙조항 바꾸는 한 달에 두 번 바꾸던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담대한 생각을 왜 어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하든 10명의 국회의원이 하든 왜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어쨌든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니까. 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아니 다음 대통령감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지난번엔 박근혜가 누군지 제대로 보지 않아서 우리들이 속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제대로 본다는 것이 뭘까요? 지금 우리는 왜 재빨리 다음 대통령 후보들의 품평전으로 넘어가려 했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품평한다고 그들을 제대로 알게 될까요? 지난 대선에서는 팟캐스트가 떠오르며 야당이 정권을 바꾸리라고 믿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빠른 정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처한 문제는 무엇이고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만 명확해지면 답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기도 전에 정답을 찾으면 오답을 찍게 된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더 집중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한다 해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눈앞에서 치워내는 게 국민들을 위로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이 연계된 권력구조 개편은 빨리 하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개인 상담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오랫동안 개인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였는데요. 지쳐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개인 상담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황상민 박사님의 개인 상담은 WPI 검사 결과를 기본으로 진행됩니다. 위즈덤센터 홈페이지에서 WPI를 검사하시고 그 결과를 사연과 함께 셜록황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sherlockwhang@gmail.com입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의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비공개 직접 상담은 포털에서 위즈덤센터를 검색하거나 02-6207-7430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정말 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국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럼요. 박근혜 아웃이 희망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또 하나의 그 국민들의 희망이면 외려 지금의 대권 주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자신들끼리 토론하고 스스로 각각의 검증을 해나가는 과정들로 일정하게 전환하는 것도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것도 예. 충분히 예.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이 삼강체제가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으로 이제 서열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네. 이 삼강체제에서 반기문이 없으면 문재인, 이재명하고 그 공개 토론을 하든지 공개 기자회견을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안희정, 김부겸, 박은순 다섯 명이 앉아서 민주당 내에서 이 현안과 국민들의 지금 시점에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 다섯 명이 공개 토론을 하든지 하면서 국민들에게 현재의 답답함에 있어서의 희망을 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획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기획들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공년불처럼 즉각 퇴진하라. 그거는 촛불이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촛불이 하는 이야기며 그 촛불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정치인이고 지도자고 리더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정치인이고 리더들이 지들이 해야 되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으니 걔네들은 말로만 정치인이고 리더 코스프레 하는 거고 지금 그걸 못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야당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 문재인 씨, 이재명 씨 뿐만 아니라 여당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누구든지 서너 명 또 끼워가지고 뭐 다섯 명이든 여덟 명이든 그렇게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이 토론하는 게 뭐 힘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기획들을 그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에 그러면 하나가 황심수에서 하죠 뭐. 뭐 황심수에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면 문재인하고 이재명 오이라 그래서 자 국민들이 크게 두 가지가 지금 그 가슴에 답답하고 받쳐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 언제 빨리 좀 치워달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좀 먹고 살게 해달라. 두 가지 어제만 던져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 당신은 지금 어떻게 정리할 거냐.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냐. 원포인트 개헌으로 갔으면 좋겠냐. 헌재를 그 설득하고 압박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냐.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그 8개월이 걸린다는데 기다리는 게 좋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헌재나 박근혜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서민들이 묵고 살기 힘들다 한다. 정말 택시 기사들이 손님이 없어서 한 달에 150만 원 벌던 거 130만 원도 못 번다 한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요. 실제로 이 구해 꼭대구사 서울 모임이 12월 18일 일요일 날 가로수길 골목에 있는 C27 알파벳 C예요. C27이라는 카페에서 저녁 7시에 열릴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문재인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또 뭐 김무성 씨하고 남경필 씨하고 원희룡 씨가 와서 또 뭐 그 외에 또 다른 대선 잠룡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오셔도 돼요. 그분들을 모시고 네. 우리가 공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기꺼이 네. 그 참여할 용의가 있고요. 저는 네. 대선 잠룡 후보급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기꺼이 참여할 용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중에 문재인이 안 와도 이재명이 안 와도 반기문이 안 와도 상관없어. 네. 백근 후보군에 네. 최소한 두 명 이상만 오면 네. 그 사람들이 토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12월 18일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예. 가로수길 골목의 C27이라는 카페에서 예. 그분들 공식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예. 오시라고 예. 또 뭐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진 분이라도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남경필 원희룡 그 지사들 네.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 네. 오시라고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오시라고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그 주위에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전달해 주시고요. 네. 혹시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못 들으신 분은 그냥 내가 그분들이 못 들었으니까 내가 그중에 어느 분을 대표하겠다 하시는 분도 오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몇 분인지 관계없이 우리가 황심소의 꼭대구사 모임에 일환으로 네. 일단은 시작을 하죠 뭐. 뭐 그렇게 하시죠. 네. 뭐 니들이 안 오면 우리라도 한다. 네. 이 취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날 이야기를 일단 더 해보도록 하죠. 아 일단은 지금 그냥 헌재 재판 결과를 나오기를 기다린다. 이거는 너무나 노예와 같은 태도예요. 이 주인님이 알아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이 무슨 XX 같은 상황이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 꼭대구사 모임에 오시고 네. 지방에 계시는 분은 아, 내 사는 동네에서 꼭대구사 모임이 언제 있는가? 대구에도 있고요. 전주에도 있고요. 또 광주나 부산에서도 또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신청하는 데 있으면 꼭대구사 모임은 일어납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노예처럼 그냥 계속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저 꼭두각시 진짜 빨리 치우고 꼭두각시 부역자로 앞잡이로 지금도 어디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무슨 황당한 짓을 또 저리는가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때 이 대한민국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작정 의심하는 거 아니고요. 현재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믿을 수 없어요.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아이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요. 너 거짓말했지? 네. 너 또 거짓말하면 이제 한 대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면서 제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 감독하는 우리가 주인된 마음으로 나서야 되는 거. 그걸 하는 것이 꼭대구사 활동입니다. 그리고 양 박사님, 네. 통영에서 꼭대구사 모임을 한번 하시죠. 제가 최소한 관객이 네. 4, 50명은 모여야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를 이제 모으고 약속을 그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딱 통영에서 반드시 이 겨울이 가기 전에 항심소가 통영에서 공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꼭대우사 모임은요. 그렇게 부담을 가지시면 이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 예. 꼭대우사 모임은 간단해요. 그냥 우리 동네에 편하게 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예. 조금 터인 카페 공간 네. 있으면 그 카페 이름하고 주소만 네. 그냥 꼭대우사 하시는 분한테 네. 알려주시면 돼요. 전화번호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번호가요. 저도 기억은 못하는데요. 010-5720 이게 꼭대구사 황심소 번호거든요. 네. 010-5720-9430 네. 여기에 우리 동네 카페 번호 그 다음에 주소 이거를 그냥 알려주시면 매달 며칠 언제 합니다 라고 시간 정하는 거는 꼭대구사 담당하시는 분이 그거를 정해가지고 그냥 공지를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10명이 올 수도 있고 20명이 올 수도 있고 30명이 올 수도 있고 40명이 올 수도 있고 그 공간 사이즈만큼 그냥 예.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교통 편한 데가 많은 분들이 쉽게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예. 참가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그 신청을 하시고 오셔도 되고요. 그냥 시간 있는데 그 가서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예. 오셔가지고 본인 커피는 본인 주문해가지고 앉으셔서 그냥 들으면 돼요. 전혀 부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꼭대구사 행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굳이 뭐 내가 예, 몇 예. 사람을 모아야 된다 이런 부담 전혀 알겠습니다.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예. 네. 이게 촛불 시민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사회에 대해서 변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촛불로 되고 나중에 그게 횃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불태워버리는 용광로가 되는 그 상태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네. 12월달 꼭대구사 아고라 일정 안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고 인정한 것이지 아직 무엇을 할 것인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꼭대구사 아고라는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전국의 카페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 심리 독립 프로젝트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8회 대구 모임은 12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엔젤리너스 대구 동성로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9회 서울 모임은 12월 18일 일요일 가로수길 골목에 C27이라는 카페에서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10회 전주 모임은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전주시청 앞 커피팩토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황심소 카페, 팟빵 게시판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구글폼 혹은 문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심소 번호는 010-5720-9430 010-5720-9430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정은 이제 겨우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하시다고요? 꼭대구사 모임에 친구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었던 질문들 숨기지 마시고 모든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물어주세요. 또 하나, 꼭대구사를 자신의 도시에 초대해주세요. 저희는 제주, 창원, 목포, 울산, 원주 또는 이미 갔던 광주, 부산 등 황심소의 청취자가 부르는 그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자신의 도시의 아고라를 열고 싶은 분께서는 황심소로 연락해주세요. 마지막 하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 황심소를 적극적으로 널리 소개해주세요. 대한민국 전 국민 심리 독립의 메시지가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이요.
자, 그렇게 하면요. 첫 번째 어떤 도움이 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을 다른 분들하고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억울한 게 조금 풀어져요. 그리고 내 혼자만 억울한 게 아니구나를 느끼게 되면 상당히 마음이 좀 편해져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을 해. 어떻게 하면 정치권인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박근혜를 헌재를 통해가지고 기각됐다 안 했다. 저는 그거는 결국에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절망감. 또 주인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노예의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헌재라는 곳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라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킨다는 미명하에서 헌법재판소는 어쩌면 이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작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까지 두게 만들었던 거. 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을 해산했다는 놀라운 지금 맞아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라는데 그 헌법재판소에 지금 촛불 시민의 이 뜻을 결정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서로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국민을 처하게 만든 정치권의 무능력과 정치권의 어떤 면피 행위를 우리가 지금 이 지켜봐야 된다는 거 그거는 더욱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꼭대구사 모임에서 네. 사실은 우리는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 주자는 누가 되고 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나 그 논의를 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지고 우리를 더 무력하게 만들고 촛불 시민의 이 의지를 분산시키는 교묘한 술책에 말려 들어갔다는 거 그거를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대구사 이 모임 이 꼭대구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또 다른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고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양 박사. 짝짝짝. 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 사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는 김기춘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김기춘과 우병우 또 이미 많은 분들은 잊어버렸지만 진경준 놀랍게도 이 서울대 법대가 만들어놓은 최고의 글작품이잖아요. 괴물들. 그거를 이 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서울대 중에서도 법대라고 하는 최고의 그러네요. 학벌이라고 하는 그것이 만드는 최고의 글작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살아있는 세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그분이 언급을 할 만한 사람이 없네 이러더라고요. 그럼 대체 그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글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자네도 서울대 나왔잖아.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기여했다는 겁니까? 저 대학에서 잘렸어요. 연세대학교에서 잘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잘리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예요. 누구의 잘못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거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서울대 법대 가기만 바라는 전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 다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김기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자녀가 우병우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자녀가 진경준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 그래.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내 자식은 나보다 좀 더 공부를 잘하기를 내 자식은 나보다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했던 부모들의 마음들이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지금 쳐다보면 저 중학교 1학년짜리와 고등학교 3학년 이번에 수능을 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네.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는 그런 스트레스 안 주려고요. 잘하셨어요. 네.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네. 거예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아이는 나보다 더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박근혜를 찍은 마음하고 동일하다는 거 아세요? 그게 동일한가요? 네. 동일한 심리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고 이 아이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네. 내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 아버지가 박정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딸은 얼마나 대단한 대통령이 되겠냐. 이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야. 네. 그 아픈 마음을 제가 또 콕콕 찌르기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B급 정치평론가 양문숙이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진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요. B급이라는 말 빼고요. 그럼 B플러스 한번 주세요. 아, B플러스 정치평론가 그럼 이제 바꾸겠습니다. 네. 네. 옆에 계신 분? 저는 하루아침에 새로운 세상에 오는 줄 알고 기뻐했다가 아 역시 난 순진했구나. 네. 그렇죠. 피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집 순이었습니다. 네. 피눈물 우리 같이 흘리면서 두 분 다시 이 피눈물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 문제라는 거. 박근혜 사퇴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사회를 만드는 인간들의 심리가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황심소에서 그런 사람의 심리에 궁금하면 계속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꼭대구사 꼭두각시 일당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왜 하필 꼭두각시라고 부를까요? 혹시 박근혜만 사라지고 정권만 바뀌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고 계시거나 혹은 바라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런데 그 꼭두각시 일당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소위 이 사회를 만들고 중요 결정을 하는 번듯하고 잘나신 리더라는 분들은 무엇을 내세우며 기득권을 유지할까요? 우리는 왜 그들에게 기득권을 내어주고 마치 노예와 같은 심리로 그들을 대할까요? 정말 너무 징글징글해서 잊어버리고 싶게 만드는 그들을 직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또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로부터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을 건져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깜냥을 논하며 품평하지 말고 우리 모여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또 서로를 설득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선 잠룡분들 아니면 그분의 지지자분들도 참여하여 왜 그 사람을 지지하는지도 이야기해봅시다. 편집의 이지연이었습니다. 기획에서